구리시 결산검사에서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 전체 예산 중에서 안 쓰고 남은 돈이 35%가 넘고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예산 항목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구리시 2016년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결산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시는 총 예산 5,966억 원 중에서 3,797억 원을 지출하고 2,169억 원을 남겼습니다. 예산의 3분의 1이 넘게 남아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계속 사업비 2월과 같은 2월액과 반납액을 빼더라도 1,280억 원이 넘게 남습니다. 당해 연도의 총 수입은 당해 연도의 총 지출을 하는 거가 원칙인데 20%가 불용됐던 얘기는 제대로 재정 운영을 하지 못했다.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했고 그 결과가 20% 불용액으로 남았다. 구리시 결산검사위원들은 2014년부터 3년치를 대조해 적절성 여부를 비교합니다. 예산을 한 푼도 안 쓴 기금이 있는가 하면 공증을 하지 않아 조례를 어긴 민간위탁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협약서에 반드시 법적으로 공증 절차를 밟게 돼 있는데 이 공증 절차를 밟지 않은 그런 위탁 협약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예산의 3분의 1이 남았는데 지난해 담배꽁초 수거 사업은 예산이 없어 시행 10일 만에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또 7억 원이면 시 전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사업을 올해로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구리시는 지난해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특별회계 잉여금이 늘었고 해마다 잉여금은 있어 왔다며 정확한 규모와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9일까지 계속되는 결산검사는 본회의를 통해 최종 승인되고 구리시 홈페이지에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제케이블TV 김정표입니다.